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유병자 보험으로 전쟁 중입니다. 전쟁.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저 보호망과 함께 신나고 활기차는 한 주 그리고 하루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뿅하고 지금 회사 앞인데요. 일단은 요즘에 유병자 보험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쟁 중입니다. 전쟁. 왜 그러냐면 3월 달에 현대상이죠. 333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정말 불티나게 판매가 되었고요. 꼭 그렇잖아요. 딱 보면 어느 회사가 신상품이 나와서 잘 되면은 다른 회사들이 눈치 보다가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다음 달에 꼭 비슷한 상품을 만들거든요. 비슷한 상품을 만들던가 더 좋은 상품을 만들던가 혹은 보험료를 소폭 낮추던가 그래서 한번 경쟁을 해서 다시 신상품을 내놓곤 하는데요. 지금 역시 동일합니다. 일단 3월 달에 333 현대해상의 유병자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4월 말날 KB손해보험사가 이제 유병자 보험, 슬기로운 간편보험이죠. 335 그리고 DB손해보험이 335 그리고 메리츠보험도 그 전에 간편 유병자 보험 아주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제 빅5죠. 삼성, 메리츠, KB, DB, 현대 이런 순으로 지금 유병자 보험이 각 회사마다 있어요. 그래서 빅5 이 회사들은 솔직히 소형회사죠. 농협이나 흥국이나 롯데 솔직히 거들떠 안 보거든요. 걔네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꼭 이 빅5 안에서만 보험료도 비교하고 상품 구성도 서로 라이브 의식을 이제 있는 듯 서로 비교해서 좀 더 좋은 상품을 내놓곤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333 유병자 보험이 현대상이죠. 잘 나가고 있는데 일단 4월 중순 때 KB손해보험에서 슬기로운 간편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아무래도 보험료도 현대상이나 거의 다 비슷하고요. 또 이제 2대 질병이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2,000만원까지 60세까지 원하신 분들은 현대상도 가능하긴 하지만 현대상 같은 경우는 누적해서 4,00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KB손해보험은 누적해서 6,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뇌혈관 진단금 타사 같이 중복해서 좀 높게 원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KB손해보험으로 좀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빅5 각 회사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요. 일단은 333 보험이라고 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3년 이내 입원 수술 또 3년 이내에 6대 진단. 일단은 6대 진단이라고 하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그리고 심장 판박, 그리고 간경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3년만 지나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진단을 받든 수술하든 뭐 인수가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333 보험이 현대해상이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데 4월 26일 날 KB손해보험도 비슷하게 내놓았고요. 비록 335죠. 33은 똑같은데 나중에 5. 5는 이제 5년 이내에 이제 6대 진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해상보다는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2년을 더 보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해상이랑 제가 보험료 비교하니까 솔직히 비슷해요. 근데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아무래도 6대 진단 시에 뭐 5년 이내에 보긴 할지라도 일단은 뭐 2대 질병이죠.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을 높게 원하신 분들은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중복해서 타사 대비 6,000만원까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KB손해보험은 타사랑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본인 회사 일단은 뭐 유병자 보험 기존의 325 아니면 비갱신형 아니면 갱신형 원하신 분들은 선택을 해서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335 보험은 뭐 비갱신형도 있고 그 다음 갱신형도 있어요. 기존에는 갱신형밖에 없었는데 비갱신형도 출시가 되면서 좀 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데 갱신형이라고 할지라도 비갱신형보다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KB손해보험도 일단 335 유병자 보험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자, 다음은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 하면 수수비 보장이 큰 장점이 있잖아요. 일단은 DB손해보험도 기존부터 335 유병자 보험이 있었어요. 이제 홍보가 많이 안 됐지만 보험료가 현대해상 뭐 KB손해보험 이상으로 저렴하고요.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유병자 보험은 수수비 보장이 일단 매회 반복적으로 그리고 생명보험 약간 임시출산 관련해서 요식금 재앙절개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DB손해보험은 기존에 표준체도 물론 그렇게 보장이 됐지만
업계 최초로 유병자 보험에서 임신 출산 관련해서 요실금 치액 제한절개 또는 매회 반복적으로 계속 지급이 된다는 거죠. 타사 현대사 같은 경우는 표준체만 그렇게 되고요. 유병자 보험은 아쉽지만 일단 생명보험이 약간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안 돼요. 하지만 DB손해보험은 매회 반복적으로 생명보험의 약관은 유병자 보험에서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대해상,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그리고 KB손해보험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마지막 하나는 메리츠화재예요. 메리츠화재는 보험료가 네 군데 비교하면 가장 저렴할 거예요. 일단은 간편건강한 보험인데요. 일단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메리츠의 장점은 뭐냐면 간병인 비용이 12만 9천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10만원까지만 보장이 되는데 메리츠화재는 12만 9천원까지 실손 보상해 주고요. 그리고 간병인 지원이 좋다는 거죠.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간병인 지원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급 조건이 1일 간병보험이 24시간 기준인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24시간 기준이 아니고요. 거의 보면 7만원 미만 시에는 50%만 지급해 주는데 1일 간병인 비용만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요한병원 입원 시 12만 9천원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지만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달랑 3만원, 3만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간편한 건강보험이 보험료 대비, 유병자 보험이 타사 대비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간병 비용이 큰 장점이 있다. 근데 좀 아쉽지만 타사 제가 설명드린 대로 DB손해보험처럼 수수비가 매우 반복적으로, 아니면 이게 생명보험의 약관을 쓰고 있진 않고요. 아니면 현대나 KB손해보험처럼 뭐 60세까지 뭐 유산, 뇌혈관 허혈성 2,000만원씩 가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짧게, 제가 월요일인데 또 제 영상을 또 길게 보시면 업무한테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임팩트 있게 간단한 부분만 설명해 드렸고요. 물론 소형회사, 농협이나 흥국이나 롯데나 하나손해보험 이런 부분도 유병자 보험이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각 회사마다 빅5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고요. 삼성은 좀 유병자 보험이 큰 장점이 없어서 제가 좀 잠깐 제껴놨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회사에 대해서만 제가 비교해 드렸는데요. 각 회사마다 보험료, 보장 내용, 그 수수비, 그리고 뭐 뇌혈관, 허혈성, 유산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뭐 KB손해보험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비교해서 현대만 3월달에 봤지만 현대에는 3월달에 매우 큰 장점이 있었죠. 근데 4월달, 5월달, 6월달 다른 보험사에서도 유병자 보험 시장이 아무래도 블루오션이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입하다 보니까 좋은 유병자 보험 상품들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그리고 한 주도 저 보험왕과 함께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